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무기를 많이 기대했었어요. 옛날에는 유도시문이란 융합소총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유도시문은 무통기 안에 당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우리 그 대신 평정의 무효바라는 무기를 얻었어요. 퀘스트가 벤시에게 있어요. 완료하기에 시간을 좀 투자해야 하지만 그 다음 괜찮은 PvE 무기를 얻어요. 만약에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 병쟁 무효화는 유도시문만큼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입장을 알려드릴게요. 병쟁 무효화는 궁어 속사 프레임입니다. 유도시문이랑 큰 차이네요. 유도는 아크 고비록 프레임이었어요. 스탯을 확인해봅시다. 충격 55, 사거리 36, 안정성 42, 조작성 60, 재장전 속도 53, 충진시간 540, 탄창 8, 조준 지원 38, 받는 방향은 수직이고요. 그리고 특성 4개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보기로는 한 버전만 쓸 때가 있어요. 무지비한 먹이 재탈전이랑 충전 전발 사격. PvE에는 이 조합이 제일 좋고 충전 전발 사격 때문에 우리 이 무기에 관심이 있죠. 충전 전발 사격은 탄창이 최대일 때 전발 사격이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 사격으로 사망한 적은 폭발합니다. 가열이랑 고추격 예비탄약은 PvP에 괜찮을 것 같은데 PvP에서 융합을 쓰고 싶으면 더 좋은 옵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삼진수 예를 들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삼진수 영상을 링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특성을 보자마자 실망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무기에도 자동 장전 충집이 없어서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특성이에요. 유도시문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어요. 충전 전발 사격으로 적을 폭발시키고 흰탄 무기로 바꾸며 계속 공격했었어요. 자동 장전 충집이 완료된 소리를 듣는 후에 다시 유도시문으로 적을 폭발시켰어요. 저는 충전 전발 사격 특성 붙어있는 융합소총으로 이런 플레이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병장의 무효화에 장전을 빠르게 시키는 특성이 있어도 플레이스타일이 달라서 마음에 안 들어요. 궁어인 것도 좀 아쉽습니다. 궁어 폭발과 아크 폭발을 비교해보니 아크 폭발은 더 강한 걸로 보여요. 저만 그렇나요? 그냥 이 무기를 쏠 때 받는 그 느낌은 저에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팩스적으로 충전 전발 사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적이 폭발하지 않아요. 유도시문은 그냥 더 좋은 무기인 것 같았어요. 제 입장으로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플레이스타일을 좋아하면 이 무기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PvE에서 융합을 쓰고 싶으면 이 융합은 요즘 제일 좋은 전사 융합인 것 같아요. 재장전 속도도 빠르고요. 저는 다만 유도시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 두 무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유도시문이 없었다면 저는 병적의 무효화에 관심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리뷰도 더 긍정적인 리뷰였을 거예요. 번지는 무통기 안으로 우리한테 아주 좋은 융합 소총을 훔쳤고 그 대신 더 나쁜 버전을 돌려준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끼는 걸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